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게임도의 세오 장스입니다. 이거 오빠 딱 타이밍 맞춰야지. 다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게임도의 세오 장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뭘 해볼까, 이 장쇼를 또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무슨 특집인가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게임을 좀 모아봤거든요. 이거를 꼭 장쇼를 보시고 이게 뭐 순위가 뭐 이 모양이냐 뭐 이런 걸 골랐느냐, 절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분이 자기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의견 따윈 있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정하는 거니까 제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신빙성이 있다거나 증명을 해줬다거나 이런 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당스의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정한 순이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얼공을한 귀염둥이 장스와 함께하는 장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죠. 첫 번째 보니까 이게 뭐야? 산타스 램페이지? 산타의 광란이라는 게임을 붐이나 막 퀘이크 같은 거 하면 막 괴물을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뒤처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청소부가 스토리가, 그러니까 산타가요, 뭐 수많은 애들이 자기한테 선물을 계속 달라고 그러고 갑자기 산타가 미쳐버려가지고 산타가 부하로 데리고 있던 애플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고 훈련도 다 죽여버려요. 거기 난장판이 된 자기 집을 청소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보이는 걸 모든 걸 다 치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체를 아우 징그러. 뭐야, 시체를 그냥 불 속에 넣어버리네.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청소하는 거. 청소하면 끝이야? 이걸 누가 해 그러면 이 게임을? 크리스마스인데, 아니 모두의 축제인 크리스마스에 이런 시체 치우는 게임을,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분이 은근히 정신세계가 은근히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게임. 자, 세인츠 로우 4. Alright, I'll save Santa. 세인츠 로우 4는 왜 선정을 하셨죠? How the Saints Save Christmas라는 DLC가 있어요. This is the stupidest thing I've ever heard. 여기 주인공이 보스거든요. 산타의 존재를 안 믿는 거예요. 산타의 사악한 인격체인 클로우즈가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미래에서 산타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인공이 미래로 가가지고 클로우즈를 없애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동화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건 뭐야? 하여튼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병맛이랑 이거는 그거 패러디 아니에요? 그 이름 네, 그거 세인츠로우가 약간 병맛 코드가 많고 GTA랑 약간 그런 점에 차별화가 됐는데 얘네가 지금 거의 잘 안 팔리잖아요. 이제는 저도 세인츠로우를 한동안 즐겼었는데 제가 3까지 하고 그 이후의 작품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즐겨보시면 나름 재밌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니까. 이게 뭐 플스4로도 리마스터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자, 다음 게임. 자, 데드라이징4입니다. 데드라이징4 DLC 중에 그 의상이랑 무기 아니면 아이템 같은 걸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해주는 DLC가 있어요. 이거 그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낼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쿠키 아니야 그거? 셀피시 겁나 웃긴다 이거. 근데 데드라이징4가 굉장히 악평을 받고 있긴 한데 좀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전작들에 비해서 많이 좀 게임성이 좀 퇴보했다는 평들이 많아요. 평가가 좀 있어요. 그런 평가가 있는데 네. 어쨌든 데드라이징은 데드라이징이에요. 뭐야, 루돌프다. 루돌프 바이크다. 네. 와, 씨. 이거 한번 해봐야겠는데? 한번 재밌겠다. 게시로 나와서 이게. 그러니까 얘네 캡콤이 이런 DLC 장사를 잘해. 이런 거 잘 만들거든요. 그 다음 게임으로 배트맨 아캄 오리진. 그러니까 이걸 선정한 이유가 이게 배경이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거기 악당이요 배트맨한테 그걸 걸어요. 현상금을 걸어요. 온갖 모든 그냥 빌런들이 모이는 거예요. 배트맨 잡으려고. 네. 그래서 빌런을 그냥 족쳐야 돼. 자기를 찾는데 그럼 우린 걔네들을 족쳐야 된다고? 네, 그렇죠. 빌런들을 물리치고 다음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게 목적이죠. 아, 빌런들을 다 물리치고 다음날 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네. 코믹북에 나오는 배트맨 의상을 모티브로 게 나오고 있는 DLC 중에 배경 자체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니까 크리스마스에 하면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다음 작품, 다음은 뭡니까? 그 킹덤 하츠 시리즈인데요. Don't ever forget
Wherever you go, I'm always with you. 킹덤 하츠. 네. 아, 킹덤 하츠 명작인데 이거. 네, 그 테이크한 중에 그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악몽, 팀 버튼. 아, 팀 버튼 감독의 그 영화를 모티브로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할로윈 타운이라고 나오는데. 아, 크리스마스 느낌이 확실하게 나겠네, 진짜. 네, 야, 이 게임이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4로도 나오려고 지금, 네. 지금 제작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사 사이카라의 보고가 타겟토가 마지막으로 확인이 されたのは 그거 한글판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그 예언을 해 주세요. 되지 않을까 요새 웬만하면 다 되는 분위기라서. 하긴 뭐 슈퍼로봇 대전도 되는데 어? 아니 인간적으로 스퀘어 진짜 슈퍼로봇 대전도 한글화 되는데 우리 스퀘어 믿습니다. 우리는 킹덤 하츠가 하고 싶어요. 하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 진짜 애니메이션 같이 진짜 이 당시 이 정도 그래픽 진짜 쉽지 않았어요 진짜. 어 근데 진짜 이거 스퀘어 부탁합니다. 제발 한글화 부탁합니다 진짜. 어 제발 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아, 네. 그다음은 그 크리스마스 나이츠라고. 야, 이거 나이츠 이거 유명한데 그 나이츠 네. 제가 생각하는 나이츠가 맞나요? 세가 세터에 네, 나왔던? 네. 세가에서 닌텐도 64에 나온 슈퍼마리오 64에 약간 대항마로 내놨는데 인기 많았어요, 이 게임은. 네, 네. 패턴 한정판으로 같이 껴서 나온 게 크리스마스 나이츠였거든요. 오리지널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스킨 정도만 바꾼 정도 그렇게. 야, 나이츠 이거 명작이었지. 그래픽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놀라움의 네. 연속이었죠. 이런 그렇죠? 정도의 그래픽을 낸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 게임이 지금 스팀으로 네. 플레이할 수 있다면서요? 스팀이랑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3로 나왔거든요. 네, 플레이스테이션 3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 크리스마스 나이츠도 구매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 나이츠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 나이츠가 포함되어 있구나. 꼭 엔딩을 본 후에. 아 그래요? 야 지옥인데? 엔딩 보고. 근데 이 나이츠라는 게임이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그래픽은 좀 되게 오래된 게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시대가 지난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한 번쯤 플레이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패러사이트 이브란 게임인데. 야 패러사이트 이브 이건 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선정 이유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배경이라서. 아 그러면 그냥 게임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인공 이름이 이브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예전에 좀 뭔가 좋게 봤던 게임이라서. 이분 자꾸 변명하시네요. 인체바라라는 소재를 아주 좀 독특한 인체바라요. 인체바라.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게 주인공이 오페라를 보러 갔는데 거기 오페라 거기 배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오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죽여버려요. 죽인다고요? 네. 인체바라를 시켜가지고 인체바라. 아 인체바라를 시켜서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이랑 몇 사람 빼고 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어, 그 사건을 파헤치고. 오페라 배우가 최종 보스거든요. 그 보스를 저지하는. 근데 이 게임이 제가 알기로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소설에서 기본적인 모티브만 따오고. 아니 그러면은 중간중간 나오는 이벤트씬과 실제 게임과 괴리감이 꽤 심하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게 성능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해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우리 유저분들이 해보시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PSN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네. 한글판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한글판 아니고 일본판이죠. 그러면 이 게임은 사실상 즐기기가 좀 힘들겠네 요즘. 그렇죠. 유저들은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게임 마지막이네요. 네, 다음 게임 뭐죠? Snow on the ground. 튀어나오세요 동물의 숲. 뭘 튀어나오세요야. 튀어나와요. 튀어나오세요예요? 튀어나와요. 잠시만요. 아 발음 좀 어떻게 해봐 진짜 노홍철 진짜. 국내 뭐 3DS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다 갖고 있을걸 진짜? 그렇죠. 그럼 크리스마스 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벤트가? 게임 내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벤트가 그러니까 이벤트 나오거든요. 나오잖아. 네. 봅시다. 크리스마스 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바뀌잖아요 그죠? 눈사람도 만들고 아 트리도 팔고 산타복도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 복장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선물을 배달하는 이벤트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얘는 스트레스 받아서 주민들 안 죽이나요? 3DS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동물의 숲은 웬만하면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날 꼭 키셔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이용해서 한번 좀 재미지게 한번 플레이 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장쇼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추천해드린 이 게임들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게임들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게임들을 좀 하면서 하루를 좀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커플이신 분들은 이제 나가서 데이트를 하셔야겠지만 장스님은 이제 뭐 솔로시기 때문에 집에서 게임을 하셔야 될 운명입니다.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뭐 집에 그냥 게임이나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순서 장쇼 크리스마스 특집이었는데 뭐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